안녕하세요. 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보는데 조금 낯설 거예요. A few years ago, 그럼 몇년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앞에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어도 되는데 괜히 뭐뭐처럼 보이는 것의 몇 년처럼 보이는 것의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무시하고 보면 a few years ago 보면 충분한 거죠. 근데 마치 그렇게 보인다라는 걸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앞에 부분 싹 빼버리고 그냥 a few years ago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The golden elephant had its statue in the hall. 홀에 있는 그 황금 코끼리 머리의 그 상은 is in need of polishing. 닦을 필요가 있었다. The house is in a state of disarray. 그 집은 혼란 상태에 있었고, or 또는 as disarray as a house, crammed from floor to ceiling. ceiling이죠. 바닥에서 천장까지 crammed with 가득 차 있는 거죠. Antiques and 뭐. 아, 여기 안 보이고 있었군요. 아, 이거 또 벌써 안 보이면 어떡하나요? 내려가 보죠. 그러니까, antiques and books and of the dot 이렇게 돼 있는데, 오브제, 이거 물품이란 뜻이고, 드는 뭐 여러분이, 프랑스에서 오브 대신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 그냥 오브제 다트 뭐 이렇게 될 텐데, 오브제, S 발음 안할 때고, 다트 이렇게 발음할 텐데요. 오브제 달, 이렇게 발음할 거야. 잘 모르겠네요. 프로 발음을 잘 못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집이 그 다음에 can be, 그 다음에 보호자리 대신에 as delay as가 나온 거죠. in is, 그 본래의 아늑하고 흩어진 모습으로 될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였다. It does not shine brightly. 환하게 빛나지도 않았다. As it had, 그래, 빛났던 것처럼. She was ran through the halls. 위젯과 함께 그녀가 홀을 지나쳐 뛰어갈 때 빛났던 것처럼. What seems like more than a few years ago. 다 알고, seems like more than, 다 빼버리고,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위직과 함께 홀을 뛰어다녔을 때 이런 거죠. 다니면서, chasing marmalade kittens. marmalade, 고양이 모양의 marmalade kitten을 찾아서, through a rainbow of guests죠. 갖가지 손님들을 통과해, 거치면서, 지나면서 이런 것을 찾아다닐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 원래는, a few years를 몇년 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돼 보이는 해의 전에 이런 거죠. 굉장히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what이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건 많아요. 자, 그 다음 거죠. 아까 소문자였었죠. 여기서는 seems more than a few years ago. now도 쓸수 있는 거예요. ago인데 now로 쓰니까 이상해 보인다고요. 요 now는 seems로 뭐 seems하고 연결되는 거죠. 마치 like이니까 마침 몇년 전보다는 더된것 같은 그런 지금은 그래 보이는 것 전에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죠. A few years ago 나 이제는 몇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Amy dragged me out of bed 나를 침대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to go This mysterious morning workou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침 운동을, 이 신비로운 아침 운동을 하러 내보냈다. Coming from Oakland. 오클랜드 출신인 저는 I was restless and 좀덜 흥분했다. We met at Quezada Stadium에서 만났고, I got furnished. 나는 좀 혼난 셈이었다. Couldn't move legs for days. 며칠 동안 다리를 못 움직일 정도였으니 kind of 좀 일종의 정벌인 셈이죠. I remember four things from 그 운동에서 나는 네 가지를 기억이 나요. 네 가지가 Amy's passion 열정, Laura's energy 활기, and the fucking Quezada stairs죠. 아우 지랄 같은 Quezada 그 계단들 그리고 길인지 질인지 그리고 길이다 이거죠. Despite my pain in our commute,
내 통증과 우리의 그 통근에도 불구하고 I went to this 이 November 11월의 프로젝트에 다 그 다음 수요일 날 primarily 주로 those four reasons 다음에 네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Four reasons 앞에 이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라.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what인 거죠. 이해되겠죠? 아무튼 뭐 아까 사람 길이었죠? 길. 자, 오브제 달 그렇죠? 오브제 달 T는 발음이 안 날 때고 여기도 T는 발음이 안 날 거고 오브제 달 이렇게 되는 게 예술품 오브제라 그러죠? 오브제 미술하는 사람들은 오브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브제 달 이렇게 되는 거죠. 마멀레이드 seems 앞에는 선행사 범위와 관계사 what이 필요한데 what seems에서 a few years old은 a few years of의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빨리 해석하면 그냥 몇 년 전인 거죠. 간단히 보면 몇 년 조금 더 됐던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쭉 빠르게 이런 것을 문법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해석을 할 때 아 이거 뭘까 하고 헤매지 마시고요. 쓱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발전된 독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